야, 해지야, 해지야, 약정 해지. 넌 약정 해지야. 대체 해지야, 너는 왜 해지야? 넌 늦게 왔을 거를 빨리 해야 돼. 시간 없어. 네. 고민을 묶어. 아, 전 항상 이렇게 머리를 묶고만 다녀요. 머리가 어중간하고 스타일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럼 뭐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할래? 네. 그래? 네. 그래, 그럼 딱 왔어. 네. 대신에 울면 안 돼.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좀 짧게 자르던데. 괜찮습니다. 예쁘게 해주세요. 자! 그러면은 갑니다, 이거. 머리 왜 묶고 다녀요? 스타일링이나 메이크업 같은 건 제가 가능한데 이제 헤어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. 절반 잘랐어요. 네, 짧네요. 짧죠? 네. 태어나서 제일 짧은 머리 같아요. 태어나? 어색해. 평상시에도 항상 그렇게 해요. 린스하고 에센스 바르고. 네, 피치 목표 사정 아니면 꼭 그렇게.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? 에센스를 안 바르거나 린스를 안 하면 머리가 좀 뻣뻣하더라고요. 자, 갑시다! 사실 염색은 네. 바르는 거하고 네. 감는 거 네. 만 잘하면 그럼 집에서 해도 돼요. 근데 물론 이제 원하는 색상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네. 충분히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. 사실 제품 양은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바르기도 하고 조금 바르기도 하고 그러시면 돼요. 어머, 어머, 효과. 감사합니다. 이번에 이런 커트를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하고 옷을 입어도 또 색다른 느낌이 있어서 좋을 것만 같아요. 지금 예쁘지 않나요? 저는 만족스러운데. 안녕.